사실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요즘 며느리들 그래 뭐 바뀌는 거 뭐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어떡하겠어. 뭐 인정하려고 하는 면도 있고 욱하는 면도 있지만 또 아들 사랑은 시대가 변해도 우리 아들 저러고 사는 거는 좀 눈에 가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오랜만에 우리 너무 안 들었어. 이분 실행 이야기 가끔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약간 살얼음판 같으면서 중간중간에 또 빵빵 맞아요. 터지는 우리 최자연 씨의 실행 이야기 저희가 박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자연 마담님, 어머니 명절에는 설거지 안 할래. 정말? 정말. 괜찮다. 이제 한 16년, 17년 차 며느리의 위험입니다. 며느리 하산하는 건가요? 야, 명절에 설거지 안 한다고? 아니, 지금 우리 송도순 마담님 표현대로 이걸 내 앞에서 네가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야? 거죠. 예, 예. 아니, 이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제가 이제 시댁 가서 무슨 일을 하던 자연아 나는 사실은 준영이보다 네 편이야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나 너 되게 좋아해 이 말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는 그냥 날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 집에 딱 갔는데 그 왜 요새는 음식물 처리기들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고급스럽게. 그래서 그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사셨어요? 그랬더니 예, 이거 너무 좋다. 너도 하나 사라. 가격 조금 비싸도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막 작동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뭘 망각하고 아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니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어차피 이거 분리 이거 음식물 쓰레기 다 준혁 씨가 하는데 제가 이걸 뭐 하는데 저도 좀 말하고 나서 좀 순간 기계를 왜 써요? 사람이 더 편한데 쓰면 되지. 야. 아니 당신의 아들인데 네, 좀 실수를 했는데 어머니가 조금 화가 나셨나 봐요. 진짜? 야 그러면 뭐 네가 버리면은 뭐 사는 거고 그럼 뭐 내 아들이 버리면은 뭐 안 사는 거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주방에 이거 그게 좀 사이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놔둘 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괜찮다. 어머니 저기 괜찮아요. 아 그리고 가격 너무 비싸요.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를 지금 사가지고 평생을 쓰는 건데 어? 야 그리고 너는 네가 버리지 않는다면서 그러면은 내 아들 편하게 이걸 사라 갖고 너무 비싸다고 그러고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한 3일 지났더니 집으로 왔어. 네 뭐 배달 기사인데요. 네 멋쟁이셔. 아들 하는 거는 못 보지. 송도순 씨가 이거를 보냈는데 그 주소 맞으시죠? 이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감사하게 잘 쓰겠다고 그랬더니 아휴 내가 진짜 아들 때문에 산 거지. 네가 버렸으면 뭐 살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는 이거를 그렇게 추천해 주셨잖아요. 저희 동서가 또 왔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동서가 똑같이. 이거 되게 좋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너희 또 사. 이랬어요. 그랬더니 동서는 뭐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럴까? 이거 되게 편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음식물 쓰레기 네가 버리니?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네가 버리니? 이렇게. 네가 버리니? 그랬더니 당연히 제가 버리죠. 안 사줘. 동서는 안 사줘. 진짜야? 와. 네, 정말. 아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막 웃으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그래도 동서에도 보내줘야지. 왜 저희는 왜 신랑이 버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막 그랬더니 그걸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아니 어머니 둘이서. 네, 동서 없을 때. 그런 거 방송 나. 그런 거였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예, 걔네는 평수가 작아서 안 돼. 이거를 놀 데가 없다. 어디서 극단적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랑 그럼 어머니 여기 앞에 차 한잔 마시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것도 제가 받고 했으니까 어머니 빵이랑 커피 마시러 가요 이래가지고 갔는데 요새 그런 웹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며느리의 일상을 좀 코믹하게 이렇게 찍은 웹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를 보는데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 당연히 밥 먹고 설거지도 다 제가 하는 거고 밥 밥도 먹기 다 전에 밥도 다 제가 하는 거고 명절 때도 뭐 다 제가 했는데 그 드라마를 딱 보니까 거기서는 막 이것 때문에 막 갈등이 막 있어요. 왜 남편 너는 안 도와줘? 왜 동생 너는 안 좋아줘? 이런 걸로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누가 도와주는 거였구나. 거기에다가 동서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 전에는 그거를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서가 들어오게 되니까 동서는 이제 또 제가 형님이고 어렵고 하니까 진짜 밥만 먹으면 형님 제가 할게요. 형님 어떡해요. 제가 치울 거예요. 막 하니까 너무 편하고 아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근데 동서도 어느 순간 그걸 느끼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다른 날은 다 괜찮은데 명절 딱 두 번, 명절 당일 날만 설거지를 빼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거지를 빼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두 분 표정 봐. 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한 번도 설거지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 그건 진짜 근데 근데 승진도 못했어. 근데 저도 한번 명절 날만은 그냥 설거지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그날은 그래 그럼 내가 너 빼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빼면은 이거는 동서가 다 하게 되잖아요. 동서가 안 되지. 그래서 근데 어머니 그러면 동서가 너무 속상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저를 빼주시면서 동서까지 빼달라. 그리고 제가 아들 남도 많잖아. 아들 못 쓰는 아들 못 쓰는 아들. 아들 쓸데없는 아들 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들들이 이 설거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을 하겠다. 라고 거의 했더니 어머니가 그냥 그때는 그냥 그래 그렇게 해. 어머 너도 이제 해방되겠다 이러고 하고 명절날이 왔어요. 명절날이 와서 저도 계속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밥을 딱 먹자마자 쇼파에 딱 앉아있는 게 어색하지?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힘들기는 하더라고. 그게 그렇게 막 편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앉아있었어. 동서도 막 그래, 들썩 그때 지면 안 돼요. 들썩들썩 하는 거야. 편해요. 이겨야 돼. 해가지고 어머니도 이제 우리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 넓은 쇼파에서 저 옆에 갑자기 너 앉아있니? 이런 느낌으로. 어머니 왜요? 저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무슨 소리야 너는. 아니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동서한테 현민아 우리 과일 먹자. 그래서 어머니 저희 빼주신다면서요. 그랬더니 나는 설거지만 과일은 아니야. 나는 설거지만 빼준다 그랬어. 과일 깎았어야지 센스 있게. 그래가지고 과일 깎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게 한 얼마 됐어요? 한 3년 정도. 자리 잡혔네.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는 조금 화가 나 계시고 항상 화가 나시고 저희 신랑이 안 그래도 그 첫날 집에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 그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안 불편했어? 그러면 그치. 자기는 항상 불편했어? 그랬더니 아니? 나 전혀 안 불편한데? 그랬더니 그래 그럼 됐어? 이랬더니 그래서 둘이서 합니다. 할 말 없어. 야. 17년을 했는데. 여자가 뭘 잘, 전 이런 얘기 들으면 여자가 뭘 잘못했나? 왜 요리도 다 하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남자는 앉아있고 과일 깎아주고 왜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업주부도 아니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이쪽에 표정도 보면서 얘기하세요. 심지어 같이 보내는 명절인데 그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자 씨 나이나 내 나이의 며느리나 며느리는 며느리야. 저도 명절에 항상 장남이니까 원주에 계신 어머니가 계시니까 본인이 원주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추도 예배를 드리고 이러고 왔는데 결혼을 했잖아. 저희 어머니 모시고 전부 다 저희 집으로 와요. 그래갖고 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괜찮겠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오는 거는 다 괜찮고 또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 내가 몇 번을 더 이렇게 잘 해드리겠냐 하니까 당연히 오시는 건 좋은데 한 열몇 명 되잖아요. 오남매래도 거기 자식들이 많아요. 어머니하고 내가 이 열몇 명을 다 어떻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하루 전날 다 와서
장을 같이 보기로 했어요. 뭐 해 먹고 이럴지. 시누, 뭐 시동생님들 뭐 해서 다 같이 장을 봐가지고 그 전날 남자들은 좀 뭐 놀고 우리는 준비하고 그러고 그 다음날 설 세고 가기로 했는데 아, 왜 우리가 뭐 잘못해서 우리는 왜 음식도 하고 왜 설거지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되지. 맞아. 그냥 우리나라 관습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냥 남자들은 그날 조금 더 즐기면서 설거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게 여자들의 몫인 거냐. 저도 그날 이제 어머니 오시면 야, 제가 며느리들이 며느리 완전 며느리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여자들이 그냥 아니 같이 해요. 그때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설거지를 도와준다, 좀 도와줘가 말이 안 되는 게 같이 먹었는데 같이 그리고 내가 음식을 우리 쪽에서 만들었으면 당연한 건데 이걸 도와달라고 되게 어렵게 얘기한 자체가 아예 이해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돼요. 이런 걸 쟁취해내는 이런 시기가 된 거니까 주우 씨는 시어머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시어머님이 항상 설거지 못하게 하고 과일 깎지만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긴 해요. 가시방석이긴 하지만 근데 또 저희 신랑도 그래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저는 시댁에 가서 단 한 번도 물을 묻힌 적이 없는 진짜요? 거예요. 진짜요? 이렇게 들으면 뭐 복 받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시부모님이 그런 면도 있으시고 아예 저희를 좀 이렇게 내외하시거든요. 어떻게요? 잘 안 만나주세요. 네? 저희는 절도 영상통화로 저를 영상통화로 애랑 다 한복 입고 셋이서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고 저를 하고 왜 못 오게 하세요? 못 오게 하세요? 아니요 20분 거리 20분 거리인데 아니 아직도 며느리를 인정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며느리 인정 안 하고 며느리가 이쁘면 막 오길 원하는데 아니, 근데 어머니 인정 안 하면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근데 나는 어머님이 저를 영상통화로 이게 제가 좀 신혼초에 좀 이상했어요. 너무 오지 말라 그러시고 안 만나주시고 이러니까 나는 이해되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또 신랑이 가끔 부모님 댁에 갔다 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내가 이거 딴 살림 있다. 아, 그 집에 딴 살림 가죠. 아, 그 집에 딴 며느리 있다. 왜 나는 중심이야. 신혼이고 어머니 아버님한테 자주 보여주고 싶을 텐데 도대체 이건 뭐지? 약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아이를 또 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어르신들은. 근데 아이한테도 너무 무관심하시고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네, 잘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뭔가 사연이 있으시다. 신랑이 결혼 스토리가 또 있거나 예를 들어서 모두 별 상상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는 내가 가면 어머니 아버님이 말 실수하실까봐 나랑 안 부르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뭐야, 왜 근데 또 가끔 가서 이제 밥을 먹다 보면 그거는 아닌데 느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신랑이 밥을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일어나 이래요. 그러니까 왜 빨리 가야 되고? 아 집에 가라고?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며느리가 셋이잖아요. 서로지 해서 시켜보니까 제대로 해주고 가나. 내가 그거 다 해서 뒷바라지 하나. 똑같아. 왜 똑같으냐. 제사상에 놓는 그릇은 따로 별도로 그냥 들여놓고 내오고 다 그게 있잖아. 평품 올리고 넣고. 내리고 상도 폈다 접어서 두는 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서른이 그 몇 개나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을 하면 차라리 내가 더 빠르니까 걔네들 둘 세 명이 붙어갖고 얘 그 하는 거 보면은 답답하지.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며느리 하는 거 말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쨌든 최다현 마다님이 안 하게 되면서 아들들이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내 또 안에. 음식 쓰레기도 알고 보니 아들이 하니까 갑자기 기계가 들어온 거고 이건 어때요? 며느리도 대단한 사람이야. 왜요? 아니 거기 서러지 딴 사람이 하는데 앉아 있으려면 난 여기서 들먹거리고 불안하고 미안해서 그걸 참게 되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입술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지금 시어머니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설거지든 뭐든 다 아들 얘기는 무조건 배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우리는 같이 아들들과 같이 먹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것도 싫어요. 아들이 해도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 귀한 아들은 뭘 할 줄 모르는 애. 아예 그렇게 배제를 시키시고 저만 해도 이제 남편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결혼 전의 삶은 뭐 원정 경기 가고 해서 주말에 가끔 오면 어머니가 손 하나 대지 않고 이제 다 챙겨주고 이렇게 했나 보죠. 저는 이제 안 봤지만 네, 그렇게 해서 웬걸 이제 남편을 딱 데리고 왔는데 과일을
못 깎는 거예요. 이건 과일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상큼한 걸 먹고 싶을 때 오른손에 칼 잡고 과일 잡고 돌리는 게 본능인데 칼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칼을 오, 막 방맹이만 들었어. 방망이가 더 무서운데 제 입장에서는 칼을 무서워하니까 을의 어머니가 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깎아서 주시고 물론 저는 이제 손을 안 댔지만 깎아주시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신혼생활할 때 가만히 있어봤어요. 과일을 네. 그리고 웬만하면 껍질째 먹었어요. 보란 대신. 얘가 깎을 때까지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저는 강하게 가르치고 싶어서 저는 막 과일을 껍질째 막 지가 뭔데 나 먹고 강하게 지가 뭔데 남의 아들 강하게 네? 만드니 아니 너무 모르니까 지가 뭔데 남의 아들 강하게 만드니 10살 차이에요. 저 먼저 뜨면 얘 과일 하나 못 깎고 과일 잘 깎는 여자 다시 만나면 돼. 아 말도 안 돼 소리하지 마. 그러면 그래가지고 제가 나 또 봤더니 깎더라고. 그치? 어설프지만 깎더라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줬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만삭이 됐을 때 시댁을 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복숭아를 왕창 사놓으셨더라고. 아가 저거 너 원 없이 깎아 먹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나 막 손도 무겁네 막 이러고 있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서걱서걱 이제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셨고. 근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칼을 지금 내가. 우리 아들이 깎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말 무슨 신생아가 뒤집기 하듯이 놀래시더라고요. 어머머 우리 아들이 지금 저걸 저렇게 길고 가늘게 깎고 있는 거야? 어머니 제가 칼 선생입니다. 제가 가르쳤습니다. 와 칼집이 만들었어 우리. 우리 아들이 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어머니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할 줄 몰랐는데 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렇게 했죠. 아 뭐라 어머니 뭐라고 하셨죠? 아들 내 아들이 더 나쁜 왜요? 왜요? 어머니 보고서 엄마하고 살 때는 물도 안 갔던 거 아들이 거기선 또 너무 잘해. 저런 마누라 엄마가 저런 살겠으면 불을 먹어야지 저렇게 해도 안 듣더라고.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 시어머니 세대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남편이 살던 식으로 지금 며느리들한테 아들 보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지 않으세요? 뭘 가만히 소방 맞아, 소방 맞아. 진짜 또 어렸을 때 현빈 씨가 지금 너무 잘하지만 너무 잘하니까 아주 기분 나쁘죠 제가. 근데 그때 저희가 처음에 결혼 생활 할 때는 남자들은 주방적으로 아예 주방적으로 생각도 못했어요. 주방감 떨어진다 그랬어. 아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똑같이 여기가 시어머니 자리죠 여기는. 아니 네. 시어머니 자리인데 제가 어렸을 때 아들만 둘 키웠잖아요. 근데 아들들에게 어려서부터 운동화도 빨고 교복 빨고 엄마가 나갔을 때 너가 반찬하면 너가 설거지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시키는 거를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렇게 귀한 키운다고? 손주들을 갖다 일을 시킨다고. 근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하면서 이제 제가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또 40년이 지나서 결혼을 해서 잘하니까. 며느리가 생겼잖아요. 근데 지가 다 하고 있어. 지가 다 하고 있어. 근데 그러려고 네. 그러려고 교육하셨잖아요. 아 그랬는데 그걸 보려니까 기분이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 두 마음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게 너무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더 웃겨. 더 웃기는 건 엄마 왜? 제가요 다른 이렇게 공무원들보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보다 제가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응 그래. 근데 왜 그때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제가 다 하기로 했어요. 아 이러네 또. 잘 가르쳤네. 잘 가르치셨어. 교육이 그냥 야. 결실을 보는 거야. 그렇죠. 아니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며느리잖아요. 네. 그렇죠. 며느리 애기 놓잖아요. 네. 그 애가 크면. 당신들도 다 시어머니가 돼. 그렇죠. 그 아들이 귀해 안 귀해? 귀하죠. 귀하죠. 귀하지만 며느리도 귀하잖아요. 귀하죠. 얘기 들어봐. 우리 세대의 엄마들은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느냐 하면 남편 삼아 아들 삼아 그렇게 그게 문제였어. 보고 그 아를 키웠는데 영원히 내 아들인 줄 알았거든. 며느리가 탁 들어오면 며느리의 남편이고 며느리의 남자인 줄 알아야 되는데 맞아. 내가 이 7, 8 죽을 때가 다 돼가 간속에 들어갈 때 이 동치미 때문에 이걸 깨달았어. 내 아들 짝사랑 이제 안 할 거예요. 내가 근데 뭐 안 한다고. 아들 사랑 짝사랑 안 하면 내 아들 편하라고 내 며느리인데 그러고 이렇게 했던 것을 알고 보면 내가 내 아들을 너무 짝사랑했던 거야. 그렇지. 내가 우리 영감도 재수 없는데 아들까지 저래 내가 보고 이때까지 나는 이제
어, 이제 철들은 거 내가 막 눈물이 팡팡 쏟아지는 거야. 아빠 하자 그러고 아 키워줬다 그런 것도 그것도 막 그냥 나보고 맞아 어? 맞아. 지가 다 키워 딱 하고 지가 어떻게 다 키워? 어? 6년다가 내가 학교 갖다 준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갈비 같은 거 이게 얼만데? 우리 세대 엄마들 특히 남편 6.25 때 죽고 혼자 계시면서 아들 하나 6.25. 어, 아들 하나 오로지 안으로 불만 날아갈까? 이러면서 키운 아들을 나는 내가 오늘부터 난 네 짝사랑 안 해. 내가 어? 몇 곡 놓고 뭐 후회 안 해. 이제 네 그 두 너끼리 행복하게 살면 잘 사는 거야. 나 죽기 전에 이걸 깨달았다는 게 너무나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다 이제 이 짝사랑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 동치미가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고 당신들도 있잖아요. 당신들 가지고 당신들 며느리 보면 그 아들 짝사랑 딱 남의 이제 여자인데 줬을 때 그때 끊어. 안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어? 그 갈세 받고 그래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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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이 보더라. 죽어도 근데 듣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왜? 나도 그 시집살이 하면서 아들 셋을 키웠잖아요. 그래도 여기 뭐 다 이제 아니까는 하는데 남편도 돈을 벌으면 자기가 쓰지 나 안 주거든 잘. 그렇죠. 그 집에서 나도 그 애기들 셋 키며 또 돈 벌어서 살림하며 애들 다 대교과장 가리키며 네. 그래가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들 진짜 밥 한 끼를 나는 음식 같은 거 사서 먹여본 적이 없어. 다 집에서 만들어서 과자 그래. 간식까지 그렇게 해서 해먹였는데 며느리 딱 얻으면 아, 나는 세상 편하고 다 나같이 아들한테 잘하고 아. 진짜 우리 집안이 너무 화목하게 재밌게 살겠다. 아. 그거 기대로라고 내 고생한 그래, 거는 이제 결혼시키면서 잊어먹는 거야. 내가 고생을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 사랑은스럽지만 며느리 얻는다 보니까 그게 앞으로 며느리들하고 살 게 막 이게 막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런데 어느 날 살면서 내가 어쩌다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엄마 이따 내가 할게. 지금 바빠 화장실 청소하고 응장실 청소. 세일하라 물 하나도 안 떠먹고 물 한 컵도 안 갖다 준 게 괘씸하지 또 그때는 아들한테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며느리가 나빠. 아유, 왜요? 왜 나쁘냐? 아니 왜 나쁘냐? 왜요? 너무 화장실 청소도 네. 내가 놀면서 하면은 괜찮겠어. 그치? 맞아.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말 들어보니까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며느리는 돈도 안 벌어. 돈 벌면서 이렇게 바쁘면 내가 이해를 하지. 그 강쌤 말씀하신 게 그걸 누가 봤냐 그러면 아들만 본 게 아니라 그 집 딸도 봤어. 그 며느리 되는 분들 다 같은 세대 딸이잖아. 그 딸들이 저거 하는 걸 저것만 하는 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나는 해야지. 절대로 저렇게 안 산다고 배운 거예요. 맞아 맞아.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들만 키웠으니까 그래. 모르는데 아들 딸 하나씩 키웠는데 아들은 그렇게 위하고 딸은 또 이제 이런 시키거든. 우리 부모는 다 그랬어요. 뭐 걸레 빨아라 하면 엄마 누나 시키 나 안 시킨다고. 그럼 이제 그 누나나 아들을 그렇게 위해 주는 걸 보고 자라면서 우리 누나나 나랑 나이 한 살 차이인데 시집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절대로 우리마처럼 안 산다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분들이 누렸던 혜택을 우리 아들들이 업보로 갚고 아, 있는 그러네, 거예요, 지금. 업보네. 업보예요. 이건 대를 아... 걸러서 업보를 갚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렇죠. 우리가 잘못 키운 거야. 잘못 키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애를 잘못 키우고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신랑도 없는 거고 아들도 없는 거고 이제 아, 왜? 아니, 왜? 너무 가슴이 아파. 고생만 하고 고생만 하고 자, 마지막에 자책을 하시게 자책을 하기로 안 좋은 이게 아들들이 뭐라고 해요, 이게. 사과하세요. 아니, 아니 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 인생을 보다가 내가 너무너무 네.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는데 아 괜히 울려다니네 그냥 그러니까 아, 괜히 울려다니네 그냥 그러니까 아, 아유 왜 가슴이 샘도 아니 왜 이 세대의 어머니들만 희생을 합니까 네. 근데요 며느리들 들어보세요 네네. 우리 6.25 때 6.25? 엄마 손잡고 피난 가고 하루에 주간끼도 못 먹고 이렇게 자랐던 이 세대들이 이 손으로 읽어가지고 오늘날 당신네들이 편하게 사는 줄 좀 알고 맞아요. 이 엄마들을 인정 좀 해줘요
엄마들 너무 외롭고 춥고 진짜 먹는 맞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롭단 말이에요. 이거 짝사랑을 놀라카니까 이거 너무 억울한 거다 이거지 내가. 나야 돼 그래도. 그래도 나, 그래도 나야 돼. 그러니까 당신들은 짝사랑하지 말라고 내가 딱 하면 치워야 된다. 선생님 말씀에 나는 내 느끼는 게 나도 선생님 같이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뿌린 돈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아들이 툭 하면은 외국에 가. 왜? 비즈니스 하러. 너 그 비즈니스 말 누가 시켰니? 내가 12년 동안 공부시켰어. 맞아요. 12년 동안 내가 뒷바라지해 놓으니까 영어가 유창해가지고 바이어들 만나서 막 얘기해도 너무 잘 통하고 멋있고 나는 여지껏 그렇게 등록금 대고 공부시키고 집하고 해서 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최선정 씨 며느리 남편인데 내가 어떤 땐 나도 살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너 좀 이리 와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엄마 얘기도 알아듣지만 며느리를 옹호해. 근데 내가 그게 아이고 이런 했다가도 그래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뭐해. 니네 둘이 싸우고 중내산에 하면 나만 귀찮지. 그치. 그래 안 보는 거야 그냥 눈으로. 그리고 지금은 어느 날부턴가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내려놓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처럼 사랑이 막 넘쳐갖고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더 힘들겠지만 내 스스로 내려놓는 법을 이제 좀 알았어. 사실 이제 너무 남편들이 아내 편을 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 요즘에는 아 그게 더 편한 거다라고 남자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치. 것 같아요. 그런 아들 모습에 약간 서운해하는 어머니가 언뜻 지나가는 게 보인다든지 그런 그럴 생각. 그럴 때는 꼭 또 어머니가 또 짠해. 그래? 며느리들도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신랑하고 아들만 한 달 살기를 갔었어요, 해외에.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제 아기도 보고 싶고 하니까 딱 갔는데 진짜 우리 어머니가 딱 콘도에 들어서자마자 왜 이렇게 깨끗해? 왜 깨끗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훈련이 됐으면 여기 이래냐는 뜻이야, 그게. 거기에다가 대박. 저희 신랑이 약간 각 같은 거를 좀 맞춰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적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그 머리카락 떼는 걸로 머리도 떼고 해야 되는 성격이니 소파도 쳐야 맞다. 되고 빨래를 얼마나 가지런히 널어놨어. 그렇겠지. 어머니 가서 그것도 싫으신 거예요? 그렇지. 왜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 얼마나 집에서 혹사를 시켰으면 애가 습관적으로 그냥 외국에 가서 저한테 막 지긋지긋하지. 그 오는 비행에서 얘 걔는 얼마나 집안일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냉장고고 뭐고 다 깨끗하니? 끝내 말씀하셨구나. 끝내 말씀하셨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근데 왜 시어머니들 왜 전형적인 멘트가 있으시잖아요. 울시면 안 돼요. 예, 멘트가 있는데 결혼 전엔 아니랬는데. 그렇지.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게 며느리들 들었을 때는 굉장히 조금 저희한테 그렇지. 어떤 필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뾰족하게 들릴 맞아, 때가 맞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님은 굉장히 이제 방송 일을 모르시니까 굉장히 맑은 마음에 항상 갈 때마다 아유 이제 어? 누구가 저런 광고를 찍었던데 우리 며느리 이제 광고 찍을 거잖아. 이렇게 하면 우와 내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지금 처음에 유쾌하게 어머니 찍을 순 있지 누가 찍어줘야지 말투가 왜 그래 찍혀야죠 이렇게 승화시킨 거야. 웃음으로 승화시키지. 이게 나중에는 더 칠 멘트가 없고 자꾸 쌓이는 거야. 그리고 나도 작아지고 네, 뭐 동침이라도 나갈 나가면은 이제 또 시댁을 한번 또 자신 있게 가는데 그게 아니면은 또 시댁을 안 가게 되니까 발걸음도 좀 뭐 두 번 갈 거 한 번으로 줄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나 저게 조금 스트레스야. 이게 뭐 나도 이제 뭐 열심히 할 건데 괜히 압박 갖고 나 이제 시댁 못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번은 또 갔는데 의뢰 어머니가 또 아이 얼마 전에 홍현희 씨가 나오더라고. 이제 우리 며느리도 다음 회차 때 나오겠지? 어머니. 엄마 그만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한 거야. 아들이. 아들이. 엄마 그만하세요. 우리 지금 행복하고 영희 또 다음에 또 나오면 또 나오는 거고 아니어도 너무 좋아요. 그거 아니어도 열심히 공연하고 벌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얘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이렇게 말 대답을 안 했는데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저 얘기했죠. 어머니 저도 결혼 전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혼자 웃고 있더라고. 나 혼자. 혼자 웃고
그래도 웃었어. 네. 아, 이게 웃어버렸는데 혼자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머님들이 며느리들은 조금 뾰족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결혼 전에 안 이랬는데는 이제 안 하고 다른 문장으로 좀 돌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네. 어떻게 좀 짠해요. 어. 그게 보이세요? 네, 보이죠. 아니, 또 똥놀음은 개마냥 그래 왔다 갔다 하면 그래. 아들이 아니 현빈이는 네네네네. 저한테 무슨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서 하고 아, 아 와이프 엄마 아, 엄마, 엄마. 다 보일 텐데 아,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 나만 보이게 며느리도 아는데 며느리도 아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짠해요. 그래 너 참 힘들구나 아, 이 생각이 그래. 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 보도 가서 근데 뭐가 제일 서운했냐면 이거 얘기 안 하고 나 오늘 전에 또 입을 뒤집었어. 그럼 또 울어. 그럼 다음에 나와서 또 울게 돼. 어, 안 돼. 어. 내가 얼마 전에 긴장을 한 달 한 20일 정도 했어요. 하루도 안 아프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몸살이 조금 났어. 그럼 머리가 띵 하는 게 감기가 올 것 같지 그러더라고. 그럼 내 나이에 그 정도 이러고 그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아파도 아침에 딱 4시만 되면 눈 떠서 딱 일어나 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일을 하고 하는데 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와갖고 나한테 엄마 엄마 우리 집 난리 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뭐야 코로나가 걸렸대 자기 며느리가 그래서 내가 아플 때는 약 따다 먹어 엄마 병원에가 한마디 안 턴 놈이 요쪽이 구탱이 가서 어 괜찮아 괜찮아 저쪽 구탱이 가서 어 괜찮아 왜 또 구탱이만 찾아다녀 없어 보이게 눈치 보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가만히 있어 엄마 오늘 저녁에 뭣도 싸주고 뭣도 싸주고 해 입맛이 없어 밥을 못 먹는데 아니 그거 나 아프고 난 데가 한 3일인데 너무 오늘 열이 나고 아프다 하면 엄마 병원이라도 같이 가자고 가야 옳지 엄마 그냥 약 사다 먹어 해놓고 걔가 어, 그렇게 아프다니까 뭐 무슨 죽을 사다 줘 뭘 사다 줘 뭘 사다 줘니까 그냥 있으면 땅 일어났는데 쳐버린다 땅 일어났는데 쳐버린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진실이야, 그러고 나는데 며칠 있다가 콩을 차로 하나씩 왔어 김치똥을. 아 싸달라고? 낫지도 안 했는데 이제 마지막 코스에 김장을 하는데 이만한 통을 한 찬씩 왔더라고. 보니까는 내가 그 전에 알타리 김치, 무 김치 해서 적어서 한 여섯 가지를 조금 조금 해서 이거는 간단히 먹고 김장해서 이제 조금 가져가 그랬더니 통을 이만한 놈 통을 한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왔어. 그렇게 담아주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괘씸해. 나는 이렇게 해서 주도 이렇게 김치를 네 통인가 해서 이렇게 줬는데 전화를 해서 며느리한테 야 너는 김치를 그렇게 가져라고 통은 줘놓는데 김치를 한번 가져가면 시어머니한테 모른 척하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한마디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머니 나는 김치가 냉장고에 꽉꽉 차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그러고 딱 끊어버려. 그러고 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잠자는데 햇빛도 며느리고 다 소용없다. 내가 친정떡도 없는 놈이 서방떡도 없다더니 서방떡 없는 놈이 자식떡도 없다더니 자식떡 없는 놈이 며느리떡도 없구나. 이걸 뒤집어쓰고 내가 얼마나 울었지. 이거 오늘 얘기 안 했으면 나 집에가 오늘 또 죽어. 또 알아. 당순이 만나님 내가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하고 싶어요. 좀 그거라도 좀 시원하세요? 뭐 자르면 안 돼요. 아 자. 잠깐. 아이고 알아야지. 이거 짜증 안 되지. 나는 항상 나오면 아 며느리가 정말 딸 같아요. 며느리가 그래 막 우리한테 맨날 그랬는데. 예뻐요. 그런데 진짜. 조금 더 살고 얘기하기. 아! 원래 이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엔 뭐 휴전을 한다던가 뭐 이런 이 전쟁 안 끝나면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예. 이거. 아. 예, 이제 우리가 2차 대전이 또 네. 네, 2차 대전.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패자는 아들 아니에요? 아, 아직 안 가셨어요? 지금? 패자인데 왜 안 갔지? 패자예요. 성민 씨, 우리 이 전쟁 2탄에 나오실 거예요? 저 오늘 방송에 나왔나요? 아, 저 시험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성민 씨. 안녕하세요. 최성민입니다. 나왔었어요. 네. 네. 아, 예, 예. 다음에 다시 불러주세요. 예, 예. 그림자 같은 존재 아주. 아주, 예, 예. 2탄을 기대해 주세요. 정말 세트인 줄 알았어요.